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연애를 하면. 네네. 근데 아버님을 제가 모셔야 되잖아요. 아하. 그것도 남자 입장에선 아주 큰 부담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요. 자기 꿈이 장인어른 모시고 사는 게 꿈이야. 그냥 그 순간 한 이야기인데 그게 오케이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괜찮다라는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부담 가질까 봐. 아니 그 도경아 씨는 어떻습니까? 그 외동아들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많은?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이면 그게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자기 어머님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한간에 이제 도경아 아나운서가 이제 돈 보고 결혼했다. 로또 맞았다. 아 그게 사람들이? 정말 미안했어요. 그죠? 그런 오해들로 그 경아 씨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생겨서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네네네. 제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인데 그걸 그렇죠, 품고 가겠다고 그렇죠. 하는 사람이 네네.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아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도 도경아 씨 월급으로 생활하겠다는 저도 진심이었는데 이 사정을 몰랐. 그때에는 네가 어떻게 그 월급으로 네 씀씀이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전 진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빚이 있고 많은 것들을 모르는 대중들은 에이 그거는 쇼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는데 사실은 도경아 씨 월급으로 생활하셔야겠네요. 그죠? 해야죠. 네, 저도 열심히 하고 네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은행 일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 이제서야 진짜. 은행 네. 은행에 통장 들고 가는 그 재미를 네네.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아 죽겠어요. 좋아 죽겠어요 정말. 그렇죠. 네. 그걸 이제서야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했지. 목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네. 도경환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도경환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고 네. 정말 죄 짓는 것 같고 네네. 아유, 죄는 아니죠. 그랬었는데 아, 전 진짜 진짜 보기 좋은 네네네. 운이 좋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같이. 아, 도경환 씨 어머니. 네, 우시면서 내가 잘할게 고마워 이러시더라고. 다 아셨어요. 이미 다 아시. 다 이미 저는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서 첫인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경아 씨가 그만큼 잘 살은 거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살아온 거죠. 부모님이 믿고 바로 승낙을 하신 거면 경아 씨가 잘한 거죠. 제가 그 도경아 씨가 어머니한테 제가 만나는 여성이 장윤정 씨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 혹시 하던가요? 결혼하고 싶냐고. 아, 어머니가? 네. 그러고 싶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이야, 어머님도 잘 됐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제 디너쇼 오실 만큼 제 팬이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그것과 또 다르잖아요. 가족이 되는 과정은 그럼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 또 얼마 전에 또 되게 초대받아서 저 식사하러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요리를 제가 해봤겠어요. 하다못해 밥상 차리는 것도 어디다 몰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불편하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외할머니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랑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었더니 밥상을 정말 잔치상처럼 차려주셨는데 그거 다 먹고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생선을 발라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야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제가 좀 혼내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경아나 윤정이 이뻐 죽겠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예 젓가락질을 못해서 제가 그래요? 이러면 됐을 것을 그냥 표정도 하나 안 바뀌고 엄마 발 뒤꿈치까지 예뻐요. 발 뒤꿈치까지 예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됐어. 엄마 표정이 공포 영화 보신 표정이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한 방을 더 치더라고요. 엄마, 윤정이는 발에 각질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가 이런 표정으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몰라.